저는 어렸을 때 이제 수영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. 대학원에서 특수체육 전공하면서 외국 서적에서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수중 운동, 수영이 아니라 수중 운동, 아쿠아틱, 뭐 엑서사이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수영보다 더 큰 개념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개념이 있구나를 처음 알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그런 곳을 하는 곳이 있는지 찾아봤을 때 수중재활센터가 있어서 제가 벌써 10여 년 전에 그때 처음 가서 자격증 연수 받고 뭐 이러면서 배우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신체에 잘 적용을 하고 특히 그게 환자라든가 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,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 그런 필요에 맞도록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세라피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세라피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즉 실제로 운동을 그렇게 수중을 접하신 분들이 되게 좋다. 그리고 다 알다시피 물놀이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. 물에만 들어가면 다 재밌고 신나잖아요. 그냥 치료하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환자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는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국내에 유사한 일을 하는 뭐 연구소나 이런 센터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. 이제 이 서울에 있는 이 수중재활센터가 명실상부 국내에선 가장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또 발급하고 있고 또 가장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. 국내에서는 수중운동을 가장 선구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여기를 다 시작으로 다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태이자 중심이자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수중운동, 수중재활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후학들이 양성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.